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스팅 포인트 9,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어차피 연결되는 것이니까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셔야 돼요. 출제 의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쓰임 구분하기에 나올 때는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 예를 들면 뭐 which냐, where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있는데, 관계 대명사의 정의는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에다가 대명사를 합친 것이고,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에다가 부사를 합친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대명사는 명사니까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역할을 하고요. 부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수식해 주는 것, 어떤 것을 수식해 주는 것 이외에는 문장에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라고 하면 정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치라고 한다면 위치가 이끌고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패밀리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절 중에서 이 위치를 제외하면 뭔가 구성 요소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러니까 대명사 역할을 하니까 얘가 이제 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뒤에 shows부터 my family까지는 그 어떤 것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어떤 것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뒤에는 불완전한 구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반면에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부사는 없어도 문장에서 그죠? 없어도 그만이에요. 부사가 있다고 해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제외해도요, 뒤에 있는 문장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완전한 구조의 절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고요.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문장이 완벽한지 완벽한지 아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조금씩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한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살펴볼게요. 이 문장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이다. 그죠? 어떤 장소인지 뒤에서 설명해 주겠죠? Buyers put their money down and carry away whatever they have bought.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Buyer들, 구매자들이 put their money down, 돈을 내려놓는다라는 뜻이죠. 구매자들이 돈을 내려놓는다. 어때요? 해석이 완벽하죠? 그죠?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기본적으로 완벽하려면 주어 동사는 있어야 되니까. 그죠? 완벽하니까 where. 근데 이제 완벽성을 따질 때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봐봐요. 그 구매자들이 구매한다, 놓는다, 그죠? 놓는다, 그들의 돈을 내려놓는다라는 뜻인데, 뭘 내려놓습니까? 돈을 내려놓죠. 그러니까 질문에, 이 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으면 완벽한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가 갖춰진 상태에서, 오케이? 주어 동사가 갖춰진 상태에서 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다면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러나 주어 동사가 다 있다 하더라도 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수 없다면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문장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And carry away. 자, 여기서 carry away는 put 이랑 병렬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쵸? 바이어들이, 구매자들이 carry away, whatever랑 however 앞에서 배웠습니다. however는 뭐 그러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리 뭐뭐 한다 하더라도가 되죠. 그래서 however라는 이 접속 부사로서 쓰이는 however가 아니라 복합 관계 부사로서 쓰이는 however는 뒤에 however 뒤에다가 형용사 부사가 나와주고 주어 동사 형태를 이룬다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다시 가서 공부하세요. 공부 안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석은 아무리 주어가 동사한다 하더라도가 되는데 없죠. 지금 형용사나 부사가. 그러니까 일단 답은 안 되겠고 whatever를 집어넣고 해석을 해보면 whatever they have bought, 그들이 무엇을 샀던지 간에가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밑으로 가볼게요. This is the photo. 이것은 포토이다. 뒤에 있는 문장을 볼게요. Which shows my family. 나의 가족을 보여주는 사진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뒷문장, which를 제외한 뒷문장을 보면 뭐가 빠져있죠? 주어가 빠져있죠.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다음, tell me about the person.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줘. 어떤 사람이죠? Who you respect most. 자, 이번에는 주어 동사가 다 있어요. 그러면 완벽한지를 따지기 위해서 뭐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뭐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했죠. What? 이란 질문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You respect most 봐볼게요. 너는
존중한다 가장 많이. 뭘 존중하는지가 안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럼 뭐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고 관계 부사는 올수 없는 부분이죠. 이해가시죠?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절이 온다. The yellow police tape marked. yellow police tape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찰 테이프. 그 여러분들 왜그 사건 현장 가보면은 뭐 접근 금지 막 이렇게 폴리스 이렇게 써 있는 그거 알죠? TV에도 많이 나오죠. 그걸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크한다. 그러니까 표시한다라는 뜻이죠. The spot. 어떤 장소를 표시한다. 어떤 장소일까요? Two knives were found에요. Two knives니까 knife는 knife죠. 칼을 말하는 것이고 두 개의 칼이 발견되었다. 이게 완벽할까요, 여러분? 일단 뭐라는 질문을 대답해 볼까요? 주어 동사 다 있으니까 뭐가 발견됐죠? 나이프가요. 완벽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생각할 때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동태. 여러분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가 없으면 안 돼요.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거의 대부분 완벽한 문장이에요. 정말 예외가 있긴 한데 우리가 공부할 때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발견됐어?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 했을 때 대답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동태가 나왔죠. 이러면 완벽한 문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where이 될수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 remember the days요.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명령문이 되겠죠. 그 날들을 기억해라가 되겠고 어떤 날들이죠? When we feared nothing.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날들이 되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을 볼까요? 우리는 두려워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뭘요? 뭘 두려워했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뭐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고, 주어 동사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문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죠? 모든 문장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장담하는데, 한 10문장? 20문장만 이렇게 꼼꼼하게 해보면, 그다음부터 그냥 보입니다. 알겠죠? 넘어가죠. 관계 부사 문장을 좀더 볼게요. I cannot even remember the reason. 나는 기억할 수가 없다. 이유를 기억할 수가 없다. 어떤 이유죠? Why I lost my temper in the first place. In the first place는 전치사 구니까 여기 완벽성을 따질 때는 중요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해석을 해보면 애초에란 뜻입니다. 애초에 그다음 lose temper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뭔가 이성을 잃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 그래서 왜 내가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애초에 그 이유를 기억을 할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고 자, 완벽성을 따져볼까요? 나는 잃어버렸다 나의 이성을 나의 성질을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템포를 잃어버렸죠. 완벽한 문장이네요. 그죠? 자, 이 책은 말해줍니다. 당신에게 이건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부분이거든요. That ER을, how ER을 말해준다. How our nervous system works요. 어떻게 우리의 신경계가 작동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신경계가 작동하는지를 너에게 말해준다.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의 완벽성을 따져볼까요? 우리의 신경계는 작동한다. 이거는요, 여러분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work라는 단어가 일하다라는 의미 말고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알아두시고 일단 work라는 단어가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그렇게 쓰일 땐 자동사예요. 여러분들 자동사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경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벽한 문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됐죠? 자동사인 경우에는 뭐라는 질문을 던지기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선행사는 관계대명사 절의 수식을 받는 사람, 사물, 동물 등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선행사를 찾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서 해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녀는 became interested in 무엇 무엇에 흥미가 있어졌다. 뭐예요? chemistry, 화학에 흥미가 있어졌다. which 혹은 where she wanted to study after graduation. 그녀가 졸업한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공부하고 싶어 했던, 뭐겠습니까? 공부하고 싶어 했던 화학이 되겠죠. 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지금 코마가 찍혀 있으니까 계수정법이요. 다시. 그러니까 계수정법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앞에서 뒤로 간다. 그리고 이 코마 부분을,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 부분을. 그러면 다시. 그녀는 흥미가 있어졌다. 화학에. 그리고 그것을, 이건 목적격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공부하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대학을 뭐 이쪽으로 진학하고 싶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있는 문장의 완벽성을 따져볼게요. 그녀는 원했다, 공부하기를. 뭘요? 이거 after부터 여기까지는 버리는 거예요. 전치사구니까 전치사구는 문장의 완벽성에 기인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버리고, 그녀는 공부하고 싶어 했다. 뭘요? 그 뭐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선행사는 관계 부사절의 수식을 받는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이다. 이건 이제 차차 공부하겠지만 선행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뭐죠, 여러분? Where, 그죠?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when, 이유를 나타내는 why가 있고요. 방법을 나타내는 how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우리는 관계 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볼게요. 그는 entrance exam. entrance exam이 입학 시험이에요. 그는 입학 시험을 치렀다. for the university, 이 대학을 위해서. 어떤 대학이죠?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렇죠? he wanted to study. 그가 공부하고 싶은 대학.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정답이 where이거든요. 선생님, 아까는 study까지 해놓고 불완전해서 which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똑같이 study까지 있는데 왜 where입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study라는 단어가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도 완벽할 수 있는 그 문장을 이룰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 없어도 완벽한 문장이 되겠고, 반면에 타동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목적어를 취해야만 하는 거죠. 타동사로 쓰인 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암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요,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이기도 하면서 타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타가 혼합되는 동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동사를 외울 때 무조건 이것이 자동사다, 타동사다라고 외우면 안 돼요. 물론 시험에 중요하게 나오는 몇 가지는 있긴 있어요. 그런 건 예외로 두고 웬만한 동사들은 자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문장에서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지금 이 동사가 자동사로 쓰였는지 혹은 타동사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역시 해석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터디도 마찬가지예요. 스터디도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오늘 뭐 하냐? 나 공부해. 그냥 이렇게만 말해도 말이 되죠. 굳이 무슨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도 그냥 공부한다라는 말만으로도 말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반면에 야, 너 요즘에 뭐 하냐? 나 요즘 영어 공부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둘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도 똑같이 그냥 공부하다라는 의미의 자동사가 될 수도 있고요. 무엇무엇을 공부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가 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3번 같은 문장에서는 앞에가 케미스트리가 나왔죠. 화학이 나왔죠. 그러면 스터디 케미스트리. 이 케미스트리는 스터디의 목적어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공부한다라는 개념으로 스터디가 쓰였기 때문에 이 스터디는 타동사로 쓰여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된 것이고.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볼게요. 그는 그 대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그 대학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잘 보세요. 그 대학교를 얘가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장소가 되죠. 장소. 장소나 여기 말하는 장소나 시간이나 이유나 방법들은 영어에서 부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부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될수 없는 애기 때문에 얘는 없어도 그만인 거죠.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의 스터디는 그냥 어디 어디에서 공부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는 장소가 나오게 되겠고, 없다 하더라도,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where이 됩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요. 됐죠? 자, 그다음 복합 관계 대명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거 whoever, whichever, whatever, 뭐 whomever 등등이 있습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는 역시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오고요. 명사절이 되기도 하고 부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관계 대명사는 형용사절이죠. 원래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 이런 것들은 형용사절 앞에서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인데 복합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혹은 부사가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명사 혹은 부사가 된다는 거. 둘다될수 있다는 거죠. 5번 한번 볼게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복합 관계 대명사 부사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Whoever comes as, 이거는 주어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Whoever comes is welcome. Whoever comes,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은 환영받는다. 이런 뜻이죠. 됐어요? 그 다음, 이건 이거 뭐겠어요? 그러면 명사절을 이끄는 whoever가 되겠죠. 그러면 you may change, 너는 바꿀 수 있습니다. 너의 이름을 to whichever you like here. Whichever, 여기 to가 나왔으니까 역시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오죠? 명사가 나오죠. 그럼 얘도 뭐가 돼요? 명사절이 되는 거죠. Whichever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것이면 뭐든지, 네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자, 이거는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끊겼죠. 끊기고 always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에요. Remain calm and centered예요. 차분하고 calm, 그러니까 remain centered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잡다라는 뜻이나 집중하다 이런 뜻이어서 항상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차분해라라는 문장이 뒤에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부사가 되는 거죠.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가 되는 거죠.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시험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후냐, 후에버냐가 나오죠. 그럼 후는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봐요? 후는 명사절 혹은 형용사절이 돼요. 예를 들어서 who you are is important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네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후는요, 의문사로 쓰였을 때 명사절을 이끌기도 합니다. 네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그다음 형용사절은 앞에서 충분히 봤죠. A person who you like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Who는 이두 가지로 쓰이고요. Whoever는 명사 혹은 부사절로 쓰입니다. 명사 혹은 부사절로. 명사는 여기서 이제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부사절은 어떻게 되냐면, whoever comes. 다시요. 다시 쓸게요. Whoever comes late, he will be punished. 이런 문장이 있어요. 누가 늦게 오던지 간에 그는, 그러니까 이 부사절이죠. 누가 늦게 오던지 간에. 그러니까 부사절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있는, 원래 문장이 딱 이렇게 있고 이거랑 동떨어져서 하나의 문장이 딱 있는 거죠. 부사절로. 그러니까 누가 늦게 오던지 간에 그는 혹은 그녀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수 있다. 이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봐봐요. Who는 Who랑 Whoever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둘다 명사가 될수 있죠. 그죠? 얘는 형용사가 될수 있고 얘는 부사가 될수 있고. 명사가 될때 겹치잖아요. 예, 그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용사로 쓰여졌으면은 후가 답이 될 것이고 부사로 쓰여졌으면은 후에버가 답이 될 텐데 명사로 쓰인 문장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해석으로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면 whoever comes is welcome이죠. 여기서 who로 바꿔봐요. Who comes is 똑같아요. Who comes is welcome. 오는 사람은 환영이다. Whoever comes is는 누가 오든지 간에 환영이다. 그죠? 애매하죠, 그렇죠? 이렇게 애매하니까 문맥을 따져서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What도 마찬가지예요. What도. 오케이? 잘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이제 문장을 보면서 좀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복합관계 부사는 뒤에는 이제 완전한 구조가 오고요. 부사절만 된다. 원래 부사니까요. 그쵸?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So this phone will keep you connected whenever life takes you. 자, 이그 전화기는 keep you connected. 너를 연결시켜 줄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뜻이죠. Wherever life takes you. 삶이 너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간에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너의 삶 때문에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전화가 있으면 다 연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Whenever I come to this restaurant, 내가 이 레스토랑에 올 때마다가 되는 거죠. 올 때마다 I order spaghetti. 난 스파게티를 주문한다. 이렇게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부사절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whichever나 whatever가 뒤에 명사가 붙을 때가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해요. 명사가 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형용사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위치를 관계대명사로 배우지만 which one do you like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문장 봤죠? 어떤 거너 좋아하니? 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럴 때이 위치를 선택 의문사 혹은 선택 형용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what book do you read? 너 어떤 책 읽니? 이렇게 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위치나 what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를 붙여서 형용사처럼도 쓰일 수도 있다. 예, 이 점을 좀 알아두시고요. which ever나 what ever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you may take whichever course you like. course까지 붙어서 같이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는 take a course는 어떤 수업을 듣다라는 뜻이니까 네가 좋아하는 수업은 어떤 거든 다 들어도 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다음 he offered 그는 제공했다. whatever help he could give. 그가 줄수 있는 모든 그 도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제공했다. 이렇게 whatever help 그 도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도움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우리는 도착할 것이다. 거기에 5시쯤에 도착할 것이다. Whichever train we take.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기차를 우리가 타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든지 간에 이렇게. 그다음 whatever result follow. 어떤 결과가 따라오든지 간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however는 조금 달라요. however는 뒤에 형용사와 부사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뭐뭐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however는 두 가지인 거죠. 그러나로 쓰이는 그 관계 부사, 아니죠. 접속 부사로 쓰이는 접속사, 접속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뭐뭐 하든지 간에로 쓰이는데 그때는 however 뒤에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형태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사진들이 아무리 훌륭하던지 간에, 아무리 좋던지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약간의 편집이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되게 복잡한 것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이해해 보시도록 하고요. 문제를 풀어보죠. 대부분의 경우에, 자, which랑 where이 나왔으면 일단 뒷문장의 완벽성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겠죠. 뒷문장을 볼게요. A problem arises in achieving our goals요. 자, 여기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arise라는 단어와 rise라는 단어, rise, arise는 둘다 자동사로 쓰여요. 자동사로만 쓰입니다. 이런 단어가 별로 없는데 거의 자동사로만 쓰여요. 그래서 rise는 올라가다, arise도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다. 완벽한 거죠. 뭐가 발생합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뭐라는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위치가 된다면 위치는 이렇게 꾸며줘야 되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아니, 뭐 말이 좀될것 같,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문장이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In achieving our goals니까,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죠.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믿는다, 대니아라고. 뭐라고 믿는 거죠?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either part of the problem or are the source of the problem. 무슨 말이죠?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either A or B가 되면 A나 B 둘중 하나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문제의 일부이거나 아니면은 문제의 근원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 The most common reason to give flowers is, 자, 여기서는 얘가 동사네요. 그럼 주어는 reason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꽃을 주는 가장 흔한 이유는 to express romantic love, 로맨틱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Nervous first date, 첫 번째, 그 긴장되는 첫 번째 데이트, 결혼식, 기념일, 발렌타인 데이 등등은 are occasions, 어떤 행사이다. occasion은 어떤 경우, 행사 이런 뜻이죠. Okay? That cry out for beautiful, cry out for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무엇이 간절히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알아주세요. 무엇무엇이 간절히 필요하다. 어쨌든 동사죠. 그러면 주어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죠. 그러면 아름답고 조심스럽게 선택된 꽃들이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행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뒤에 있는 문장이 불안하니까 이거는 위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만약에 이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다가 그냥 위만 갖다 붙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행사이다 이렇게 될 때는 완벽한 문장이 돼 버리죠. 예, 그럴 땐또 when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잘 받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which나 where 일단 이거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where은 뒤에가 완벽하게 해야 되겠고 which는 불안해야 되겠죠. 봐봐요. 이 비동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비동사는 무엇무엇이 있다란 뜻과 무엇무엇이다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무엇이다라고 할 때는 뒤에 반드시 보어가 필요합니다. I am a student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무엇무엇이 있다라고 할 때는 뒤에 부사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사는 없어도 되는 거니까 비동사가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뭐뭐시 있다라고 해석이 될 때는 그 자체로 완벽한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도 볼게요. 나무들이 별로 없었다. few니까 거의 없었다. 완벽한 문장입니다. 안 그런 것 같아 보여도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where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거 이제 알아두시고 해석을 좀 해볼게요. According to the study, 이 연구에 따르면 폭력과 property crimes야. 폭력과 재산에 관한 범죄가 되겠죠. 폭력과 재산에 관한 범죄는 occurred 발생했다. Twice as often in apartment blocks요. 어떤 아파트 블록에서 twice as often이니까 두배더 빈번하게 발생했다. 어떤 아파트 블록이죠? 나무가 별로 없는 아파트 블록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완전히 꾸며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해석상 완벽하기 때문에 where로 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것도 when과 which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when은 완벽해야 되겠고 which는 불안해야 되겠죠? A child built a strong immune system by getting dirty요. 아이는 만들었다. 강력한 면역 체계를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이죠. getting dirty니까 더러워짐으로써. 완벽한 것 같은데요. 뭘 만들었다고요? 면역 시스템을. 완벽하네요. 그렇죠? 이게 정답은 when이 되겠고요. 해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 넘버로브 보였죠? 무엇무엇의 수? 아직도 헷갈리는 학생도 있어요. 안 돼요.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고, the number of 무엇무엇의 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the number of가 무엇무엇의 수니까 얘가 주어예요. 그러면 동사는 여기 is로 가겠네요. 그럼 여기 suffering부터 allergies까지가 children은 꾸며주겠고요. 그죠? 그러면 allergy로부터 고통을 받는, suffer from 무엇으로부터 고통받다는 뜻이니까 고통받는 아이들의 수가 is increasing,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high standards of hygiene, hygiene은 위생이란 뜻이죠. 위생의 높은 기준이 maybe to blame. 이게 A 다음에 to blame이 되면 A 때문이다. A가 비난받다. A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 그래서 높은 수준의 위생이 maybe to blame이니까 위생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아이들이 더 알러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뒤에를 읽어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볼게요. 리바이라는 의사는 longs for가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long이 동사로 쓰이면 뭔가를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옛날 시절을 갈망한다. 옛날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꼰대긴 한데 어쨌든 그걸 갈망한대요. 언제죠? 아이가 더러워짐으로써 강력한 면역 체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예전을 갈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옛날보다 알레르기에 더 걸리는 이유는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만 살아서 조금이라도 좀안 좋은 게 있으면 금방 면역이 없으니까 걸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5번 가볼게요. 역시 where가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녀는 could not practice. 연습할 수가 없었다. Without disturbing the rest of the family. not이랑 withou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 부정이죠. 그래서 나머지 the rest of 나머지라는 뜻인가 나머지 가족들을 방해하지 않고는 연습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면 무조건 방해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practice도 마찬가지예요. 연습하다라는 뜻인데 아까 우리 스터디 공부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연습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뭐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자신의 뭐형 누나 언니 오빠 뭐 동생 중에 하나가 뭐 피아노 그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친구들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야 오늘 내 동생 집에서 연습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굳이 피아노를 얘기하지 않아도 뭘 연습하는지 알 수가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프랙티스도. 그러니까 프랙티스도 뒤에는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냥 연습하다 자체로 완벽해질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 그래도 practice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하는 거니까, 이게 없다는 얘기는 불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 정답이 위치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위치가 답이라면, 이 practice 뒤에 목적어가 위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선행사가 뭐냐면, 뭐, small house밖에 될수 없죠. 그러면 이 practice의 목적어가 small house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녀가 작은 집을 연습하는 거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말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영어는 말이 되는 걸. 그러면 그러면 위치는 좀 이상하다. 그럼 where를 답이라고 한다면 그녀가 작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 어떤 작은 집이죠? 그녀가 나머지 가족들을 방해하지 않고는 연습할 수 없었던 작은 집. 그럼 되죠. 연습할 수 없었다 작은 집에서. 이건 말이 되잖아요. 뭐뭐에서. 그러니까 이 practice가 small house를 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집에서라는 부사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practice 뒤에는 작은 집에서라는 부사구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practice가 그냥 목적어 없이 쓰인 자동사라고 봐야 되는 것이 더 옳은 거죠. 이해가시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밖에서 연습해야 됐대요. 자, 그다음 여기도 whenever, however. 자, 이거 어떻게 구별하죠? however는 그러나라는 그 접속 부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 복합 관계 부사로 쓰였을 때는 아무리 뭐뭐 한다 하더라도가 되겠고, however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나와준다고 했죠.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반면에 whenever는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자, 그것만으로도 일단 문제 풀수 있고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의 삶은 여행이다. 어떤 여행이냐 하면 that must be traveled. 여행되어져야만 하는 여행. 여행이 journey가 travel 하는 것이 아니라 journey가 travel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는 거죠. Okay. However bad the roads and accommodation. 그 뭐죠? 그 길이나 아니면 accommodation 숙박을 말하는 거죠. 길이나 숙박 시설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가 되는 거죠. Okay. 여기는 이제 뒤에 R이 있는 건데 이거 감탄문에서도 보통 생략을 하니까 생략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bad를 보고 however를 답으로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 whichever, whenever 이건 무조건 해석이네요. 볼까요? 어떤 프로그램들은 요구한다. require는 뒤에 A to B의 형태를 취하죠. A가 B 하기를 요구하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to follow clinical guidelines요. clinical은 임상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임상적인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말하는 것이고 따르기를 요구한다. Whenever they work in the lab, whichever they work in the lab, whichever는요, 어떤 것을 뭐뭐 하더라도가 되는 거니까 좀 이상하죠. Whenever가 들어가면 그들이 랩실에서 일할 때마다가 더 맞는 거죠. 그죠? 해석을 해보면 랩실. 근데 그러면 whenever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이거 완벽한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work도 마찬가지입니다. work 자체가 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일하는 건데 일하다, 일이 목적어가 이미 work란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워크는 자동사가 될수 있죠. 그죠? 그래서 they work in the lab. 그들이 랩실에서 일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됐죠? 어떤 것을 일할 때마다? 랩에서 어떤 것을 일할 때마다? 이게 좀 이상한데요. 일할 때마다가 아니죠. 어떤 것을 일하든지 간에. 그죠? 이게 좀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서 워크가 자동사기 때문에 이거 완전한 문장이라고 봐줘야 되고 whichever는요 앞에서 우리가 봤죠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예, whichever는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나 해석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8번 가보죠. 8번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remain이란 단어를 좀 우리가 공부할게요. remain은 뭐뭐 한채 남아 있다라는 뜻인데. remain 뒤에는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고요. 뭐뭐 한채 남아있다. 예를 들어서 he remains happy. 그는 행복한 채 남아있다. 즉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뒤에 부사가 올 수도 있어요. 예, 부사가 온다면 어디 어디에 놓여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lie의 뜻이죠. lie 어디 어디에 놓여지다. remain 자체가 완전 자동사로 쓰이면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놓여지다 이런 뜻이고 remain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인 채 남아 있다가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 remain이란 단어는. 아시겠죠? 일단 해석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클래스가 그 계급을 말합니다. 그 계급에 있던 여성들은 did not usually dress themselves요. 일반적으로
스스로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스스로가 자기 혼자 옷을 입지 않았고, but were dressed by maid니까 were dressed 수동태죠. 옷이 입혀졌다. 메이드에 의해서 이제 하녀들에 의해서 입혀졌다. 그러니까 하녀들이 옷을 입혀줬다는 뜻이죠. 계급이 좀 높은 여자들은. Since a maid would be facing a woman, she was dressing. 여기도 이제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어요. 여기 대신에 뭐 whom이 생략돼 있겠죠. 그녀 누구죠? 메이드예요. 메이드가 옷을 입혀주고 있었던 그 여자를, 계급이 높은 그 여자를 이 하녀는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혀주니까 하녀가 서로 마주보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드레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put the buttons on the maid right 해요. 하녀의 오른쪽에다가 단추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버튼은 만들다라, 단추란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녀가 보통,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 오른손잡이니까. 단추를 채워주려면 오른손잡이니까 하녀의 오른쪽에 버튼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하녀의 오른쪽에 버튼이 있으면 그 클래스 높은 여자애는 왼쪽에 버튼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뭐겠습니까?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에요. 오른쪽에 달려 있는 것은 put them on the women's left예요. 그것들을 여성들의 왼쪽에다가 놓았다. 됐죠?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 하인들의 오른쪽에 버튼을 만들어 둔것 때문에 put them, 그것은, them이 가리키는 것은 단추예요. 단추들을 이옷 입을 입는 여성들의 왼쪽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where they have remained인데 이 they가 역시 버튼이에요. 버튼이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where이 가리키는 것은 그 left예요. 여성들의 왼쪽. 여성들의 왼쪽에 그 옷을 입는 여성들의 왼쪽에 그 단추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곳에 아직도 그 버튼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데이는 단추고요. 단추들은 여전히 have remained니까 지금까지 현재 지금까지 또 여성들의 왼쪽에 놓여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문장이에요. 알겠어요? 여기서 remain이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복잡하죠? 조금 어려워요. 근데 단추가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다른가요? 제 옷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Modern dentistry, 현대의 치과술은 시작되었다. 1700년대 프랑스에서. 그리고 그것은 What Pierre Pochard published this book called What 뒤에는 여러분 완벽한 게 오나요? 불안한 게 오나요? 불안한 게 오죠? 그럼 볼까요? 피에르가 출판했다. 자신의 책을 완벽한데요? 뭘 출판했죠? 책을 출판했죠? 완벽한 문장이에요. 일단 왓은 틀렸어요. 네, 왓은 일단 틀렸습니다. 뭘로 바꿔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피에르는 자신의 책을 출판했는데 자신의 책의 이름이 Surgeon Dentist라고 불리는 책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시 가리키는 건 뭐죠? 이건 제가 볼땐 1700년대 같은데 현대의 그 치과술은 1700년대에 프랑스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얘가 이 책을 출판한 때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뭐로 바꿔줘야 되죠? when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석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 Individuals with cool and overly competitive personalities 까지 묶어주시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잔인하거나 아니면 과하게 경쟁적인 그런 너무 이제 승부욕이 너무 센 그러한 사람들은 may be successful to a certain extent. to a certain extent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destroy an organization, 어떤 조직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뭐함으로써 by ing 뭐뭐함으로써란 뜻이죠. by driving away its most capable members요. 가장 그 능력 있는 멤버들을 drive away는 쫓아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승부욕이 너무 과해 TMI야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drive away 함으로써 파괴시킬 수도 있다. 그다음 there is how예요. how는 어떻게 해석하죠? How라고 하는 것은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잠깐 지우고 다시 할게요. 아니면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어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 이거죠. 어떻게 뭐뭐 하는지. 형용사 부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얼마나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가는 거죠. 얼마나와 어떻게를 해석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여기서 how가 맞다면 뒤에 형용사가 없으니까 어떻게로 가는 거죠. That is how a good-natured personality is worth far more than impressive academic training, technical ability. 그것이 뭐뭐 하는 방식이다. 좋은 성격이, 그러니까 인성이 좋은 것이 가치가 있다. 훨씬 더. 그죠? 뭐보다 impressive, 되게 인상 깊은 학문적 훈련이나 기술적 능력보다. 그러니까 뭔가 성적 좋고 막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보다 인성이 뛰어난 사람이 더 좋은 이유이다가 되는 게딱 맞지 않아요?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대체 how는 그렇게, 그것이 얼마나 뭐뭐한지이다. 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거 여러분,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해요. 보면은 인성이 좋은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성으로 절대 따질 수 없는 부분이고, how도 그렇고 why도 그렇고 관계 부사기 때문에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why를 집어넣으니까 딱 맞죠. 약간 좀 성격이 좀안 좋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회사가 망한다. 그러니까 인성이, 좋은 인성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만 이유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유의 부사인 Y가 와줘야 되겠죠. 자, 다음. 6개월 후에 장난감, 얘가 동사일까요? 동사가 맞는 것 같아요. 동사가 없네요. 장난감이, 이 장난감들이 만들었다. 매립지를 만들었대요. 아하, on beaches near Inuvik, 캐나다. 캐나다의 이누비크 근처에 있는 비치에다가 매립지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비치에 장난감들이 막 쌓였다는 거죠. 폐 장난감들이. 그럼 동격이에요. 이게 콤마 다음에 보시면 캐나다의 이누비크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곳은 어떤 곳이냐면 3,000 km from What they were lost. 이좀 이상한데요? 뒤에 있는 문장 완벽해요. 불안해요, 여러분.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동태는 웬만하면 완벽한 문장이라 했어요. 아, 근데 이게 제가 해석을 조금 잘못했네요. 랜드필로 봤어요, 저는. 예, 죄송합니다. 랜드필로 봐서 장난감들이 이제 버려져가지고 그 매립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엄청 쓰레기가 쌓였다. 이렇게 봤는데, 예, 그게 아니라 랜드폴이 오랜 항해 후에 처음 도착하는 육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6개월 뒤에 이 장난감들은, 여기서 메이크는 그러면 도착하다라는 뜻이네요. 예, 도착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 육지에 도착했습니다가 되는 거죠. 이 비치 위에 있는 육지에 도착했다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답하고 상관없고요. 어쨌든 여기가 지금 불안한 문장이 아니라 완벽한 문장이에요. 일단은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뭘로 바꿔야 될까요? 이 캐나다의 이뉴비크 근처인데 이것은 어디냐면 그것들이, 데이가 가리키는 게 장난감일 거 아닙니까? 장난감들이 잃어버려진 곳에서부터 3,000 킬로 떨어진 게 맞는 거죠. 잃어버려진 곳에서부터. 예, 그래서 얘는 어디가 되겠어요? 뭐가 되죠? 웨어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우리들 대부분은 find it difficult. 가짜 목적어 구문이에요. 얘가 목적격 보어, 얘가 진짜 목적어. 그러면 진짜 목적어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뭐냐면 to adjust to the rapid pace of the environment. 환경에 빠른 속도에 적응하는 것이, adjust는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는 뜻이죠.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환경이죠? 당연히 그 위치 뒤에는, 앞에는 environment를 꾸며주게 되겠는데,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일하는 환경이죠. 우리가 이환 여러분 보세요. 일하는 환경 하니까 이게 environment가 목적으로 와서 맞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환경을 일하는 거예요. 환경을 일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환경이요. 목적어가 아닌 거죠. 부사인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사는 거니까 이니치로 바꿔줘야 돼요. 이니치는 결국에는 웨어이 될 테니까 이것의 정답은 웨어 혹은 이니치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오케이, 잘 생각하세요.
자, 예, 여기까지가 포인트 9까지였고요. 좀 길었네요. 긴데 이렇게 길게 해도 다 하지 못했어요, 제대로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요 정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저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해석하면서 말이 되는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영어적 감각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문법 지식을 활용해서 해석을 통해서 공부해야 된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여기까지 테스팅 포인트 9번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